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5년형을 받았는데요. 국회 토론회가 열릴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 반향이 큽니다. 이에 대한 각계 반응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모두가 아는 것 같이 5년형이 네. 선고가 됐는데 그렇죠. 선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선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예.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이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박상진 그 회장이 5년에, 그러니까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다음에 황성수 전무가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최지성, 장충기 두 분은 바로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그 내린 이유를 그 양형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 그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은 이재용의 지시를 받고 그 실행을 예. 옮기는 과정을 다 관여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박상진, 황성수는 그냥 단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예. 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고요. 집행유예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네. 1심이 과하다, 뭐 적다, 특히 적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법원이 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자료까지 내놓고 네, 있는데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과하다 아니면 이게 적당하다 뭐 가볍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지금 그 미디오노라고 STI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긴급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예. 전체 그 조사 대상자들이 가볍다가 43%, 예. 무겁다가 29%, 예. 적정하다가 24%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볍다는 43%, 무겁다나 적정하다는 해서가 53%니까 예. 거의 국민 여론이 거의 비슷하다고 좀 반반으로 갈려 있다라고 그렇군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이게 장량 감경 그러니까 판사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을 발휘해서 감형시켜준 게 아니라 예. 처단형으로 적정하게 처벌했다는 그 자료를 내고 했습니다. 각 그 혐의마다 최대 형량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이제 네. 감형 사유들이 네네. 있다는 말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 특히 뭐 삼성 변호인단 측에서는 네. 이 유죄가 판결 난 것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양쪽 다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사실 예. 특검은 뭐 말로는 강력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반발을 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양쪽 다 항소가 예상됩니다. 예. 이 그 특검법에 따라서 일반 재판하고 달리 일반 재판은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 반면에 예. 특검법에 따라서 하는 재판은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화수 중에 아마 항소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항소가 이루어지면 또 특검법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월 말 이전에 아마 이 항소심에 대한 결과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검이 구형을 할 때 당시에 12년형을 네.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7년 정도가 깎여서 네. 선고가 나왔어요. 네. 그 특검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특검에서는 현재 그 무죄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K재단이나 미르재단 부분적으로 네, 예. 두 군데에 대해서 그 유죄를 상당히 입증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현재 그 구형이라는 거는 그 검찰에서 이만큼의 죄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요구사항일 뿐이거든요. 사실 예. 그 죄를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예. 현재 검찰이나 특검은 당연히 죄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변호인단은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이번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단은 전부 다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 법정 다툼이 또 예상되는데 예. 2심은 오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이미 1심에서 다뤘던 그 증인들은 이미 다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예. 특별한 이상이 나오는 부분만 아마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2심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경영권 승계구도 혹은 뭐 경영자로서의 그런 위치 삼성 네네. 내에서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네네, 나오는데 그렇죠.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시나요? 지금 일단은 그 옥중 경영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현재는 사실은 그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예. 아직은 그 형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임원직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삼성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다 유지할 것 같고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그 접견도 가능합니다. 예. 변호인이. 그래서 매일매일 변호인이 접견을 해서 뭐 경영에 관련된 사항도 뭐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심이 확정되면 예. 일정 부분 그 임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임원직을 사퇴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2세 그 승계 문제. 예. 승계 문제들은 지금 작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미 그
그 지주회사를 포기했다고 이미 재판 예, 과정에서 예.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단 이사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 다른 대안들이 있을까요? 뭐 다른 대안은 뭐 이렇게 생각돼요. 최종 판결 때까지 일단 유지하고 현재 예. 그 홍라희 여사나 이부진 이서연 그 어머님이나 형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건희 회장은 현재 그 제대로 그 저기 병중에 활동, 있고요. 병중에 있기도 활동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세 분을 중심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과 그 협의해서 하는 연결되는 그런 임시 경영 체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재밌는 것이 여자 네. 세 분께서 그렇죠. 삼성이라는 큰 그룹을 운영하게 생겼습니다. 그 말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삼성의 미래 어둡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부에서 보는 삼성의 미래는 상당히 그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볼 때 왜냐하면 오늘 뭐 어제 오늘 주가가 이제 계속 내려갔다고 하지만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가 사실은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데 그 오너리스크 현재 경영의 투명성만 저기 확정되면 지배구조가 확실해지면 그다음에 현재 주가보다 뭐 두 배씩 오른다는 그런 그 평가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예. 오히려 삼성은 지금 현재 그 경영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잖아요. 예. 그 전반적으로 그 업종 자체가 좀 호황이기 때문에 삼성의 미래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게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CEO가 없지만 CEO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삼성그룹인 그렇죠. 것 같은데 현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그룹,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어떤 변화를 좀 가져와야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이런 속에서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이 개인적인 전제를 주관적인 판단이시죠.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일단은 빨리 어떻게 할 것인지 후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질질 끌다 보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세금 낼 거면 빨리 내고 후계 구도를 갖고 가는 게 더 상속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영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뭐 묵시적인 뭐 청탁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다시피 그 경영 성과에 대한 그 경영 상황에 대한 그 투명성이 삼성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아마 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그렇죠. 좀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함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전망해봤습니다.